여러분, 오늘의 목표는, 이거 적어야겠다. 1강부터 6강까지. 근데 이 6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지 보면은 120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헤더에다가 탑바, 여기다 탑바를 만들 거고요. 자, 내용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끝까지 늘어나니까 요 내용을 다줄 거예요. 이렇게 본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뭐 넣어야 되죠? 로고 넣고 메뉴 넣어야겠죠? A 하고서 로고, 그 다음에 네비 하고서 메뉴. 근데 메뉴는 ULLI. 자, 여기서 내비를 안 감싸도 되냐? 상관없습니다. 내비 안 감싸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의 취향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텍스트는 좀 나눠 쓸게요.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플렉스로 하셔야 양 옆으로 나오죠. 플렉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 사이가 엄청 넓어야 됩니다. 일단 콘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콘에다가 보러 이렇게 된, 아, 콘을 먼저 안 만들었네. 콘은 이렇게.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게 바로 뭐예요? 블럭 요소를 가운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넬 러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우측 끝으로 놓고 싶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있는 얘 마진 라이트 이쪽을 최대한 주고 싶다. 그게 뭐냐면 요거겠죠. 마진 라이트 오토. 근데 뭐 없으니까, 테일링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죠. 마진 라이트 오토. 그러면 쫙 늘어납니다. 됐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부모가 플렉스일 때만 요게 작동하는 거예요. 플렉스일 때만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에 여백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저는 요걸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보여줄게요. 자, 요 녀석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녀석 옆으로 눕혀야 되겠죠? 옆으로 눕힐 땐 여러분 무조건 부모한테 뭐 주면 돼요? 플렉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의 키가 몇이죠? 키. 요 키는 한번 재볼게요. H100픽셀. 100픽셀을 줘야죠. 높이, 높이셋.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들어있던 이런 노말라이즈. 노말라이즈를 한번 줄게요. 노말라이즈가 뭔지 아시죠? 노말라이즈는 이런 겁니다. 바디 ULLI에다가 쓸데없는 거 없애고, A에다가 이런 거 주고, 이미지 여기다가 블럭 주시고, 업사이징 주시고. 자, 이거 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가운데 해놨네? 아,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로고. 로고는 이제 이미지로 교체할게요.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은, 바이아 플레이스 홀더, 이건 뭐냐. 200, 너비 200, 높이 400. 그 다음에 이게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이건 여러분 당장 이미지가 없을 때 이미지를 넣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색, 그 다음에 이건 텍스트.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로 하려면 여기 보면은 셀프 센터가 들어있죠. 셀프 센터가 뭐예요? 플렉스에 자신만 쓸 수 있는 셀프 센터는 네, 이 얼라인 셀프를 센터로 하는 건데 거기 없으니까 그거는 만들어야겠죠. 얼라인 셀프 센터. 그럼 이 끝. 그 다음에 이게 로고라고 적어주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메뉴 1이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메뉴 1. 자, 셀프 센터 이거 왜 적었는지 아시죠? 셀프 센터 하면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가운데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폰트 볼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폰트 볼드. 폰트 볼드는 네,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경우는 다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자, 이게 뭔지 하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비 100픽셀. 이건 뭐예요? PY는 뭐예요? 패딩 Y축. 그러니까 위, 아래 10픽셀. 여기는 뭐예요? X축은 좌우 10픽셀 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언더라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호버했을 때 언더라인이 되어라. 라는 건데, 뭐 요거는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폰트 볼드 했죠? 맞아. 요거 두 개. 세 개. 복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근데, 블럭이 없죠, 블럭. 이게 지금 너비를 줬는데도 너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기억하세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입니다. 인라인한테 너비 같은 게 안 먹어요. 너비 패딩 같은 게 안 먹기 때문에, 여기가 뭐 플렉스도 상관없고, 네, 블럭을 주겠습니다. 블럭을 만들려면, 여기다 써야겠죠. 블럭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 그러면은, 됐어요. 어? 뭔가 안 됐는데? 그쵸. 블럭 줬고, 너비 100픽셀. 이게 없나? 이게 없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다 줄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됐죠. 끝인가요? 아, 요 사이에 이제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넣어볼게요. 자,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런 것까지는 어때요? 테일인드로 하기 어렵겠죠. 테일인드 방식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메뉴 1이에요. 메뉴 1.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워볼게요. 얘인데, 얘인데, 여기서. 자. 이걸 li. a에다가 내가 border, 이픽셀, 솔리드, 그린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요 a에서 last child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li 중에 마지막에 있는 요기들. 한번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서 not을 붙여볼게요. not을 붙이면 어떻게 돼? not last child, last child 빼고 다. 그 다음 여기다가 저는 after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fter는 여기다 그냥 입니다 해볼게요. 입니다. 입니다 쓰면 이렇게 돼요. tab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정확하게 after가 뭐냐면은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 자식입니다. 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는 before라는 태그가, 엘리먼트가 있고요. 여기는 after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게 평소에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 한 다음에 라이트 0 해볼게요. 그럼 화면 우측 끝으로 뭐예요? 다 모아져 버리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 li가 어디가 있냐. 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포지션 릴러티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공간의 가치입니다. 라이트 0이 뭐예요? 기준점이 이제 화면 전체였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이 녀석이 뭐다?
이 부모의 우측 끝, 얘도 이 부모의 우측 끝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입니다를 빼고 너비를 한번 볼게요. 너비를 2픽셀, 그 다음에 자 높이를 10픽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탑을 50%로 할게요. 50%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체 높이의 반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한다 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하편향 되어 있죠. 그래서 CALC 여기다가 마이너스 5픽셀, 이거는 뭐예요? 전체 높이가 10픽셀이니까 그에 반만큼 올려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컬러를 제가 블랙으로 해도 되지만, 이미 여러분 얘 컬러는 뭐예요? 이미 컬러가 지금 이내리센터 블랙이 됐거든요. 이 컬러를 그대로 쓰려면은 뭐가 좋다? 커런트 컬러. 커런트 컬러 썼을 때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그린을 빼고, 커런트 컬러를 뺐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컬러를 바꾸면은 뭐가 바뀌어요? 컬러뿐만 아니라 얘까지 바뀝니다. 여러분이 커런트 컬러 안 쓰고 여기다가 블랙으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컬러를 바꾸고 예색도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튼 커런트 컬러는 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텍스처 라인 센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텍스처 라인을 여기서 텍스처 라인 센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의 추천은 테일인드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거죠. 텍스트 센터. 아, 내가 그럼 이 이름을 내가 어떻게 짓냐? 이거 여러분 테일인드 치트시트 들어가서 웬만하면 요거랑 맞게 짓는 게 좋아요. 여기다 텍스트 얼라인 치세요. 아, 텍스트 얼라인을 얘는 텍스트 센터로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 센터로 짓는 게 좋겠죠. 그럼 나중에 테일 이 작업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테일인드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특훈 같은 거죠. 여기다가 부모한테 여기다 주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높이가 100픽셀이고, 너비가 1200을 넘지 않고, 얘는 좌측 끝, 얘는 우측 끝, 마우스 돌리면 이렇게 돼야 되고, 가운데 이 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몇 분 안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안 보고 한 20분. 네, 20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웹디자인 기능사 이거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웹코딩을 잘해서 웹개발에 써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쪽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좋으니까 연습하세요. 오늘 20분 안에 요거 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